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웅제약을 준비해 주셨는데 대웅제약이 야심차게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류성 식도 질환과 관련된 신약은 개발이 지금 된 거죠? 네, 국산 신약 33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 식도염을 앓고 있어서 위식도 역류성 그 질환 으로 판단을 하셔서 목감기약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 그걸 처방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약사 선생님이 복약 지도를 하시죠. 이거 만약에 증상 멈추면은 바로 그 저기 중단하라고. 그 이유가 장기간 복용하면은 안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왜냐 칼슘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지금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에 이런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걸로 판단하는 이유가 역류성 식도에서 그 산이 위산이 역류를 해가지고 산이 지금 그 목에 점막을 건드려서 자꾸 기침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투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PPI라는 제제가 지금 대세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약사 선생님이 식전에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개가 침을 질질 흘리듯이 위산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그 위산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음식이든 뭐 약이든 다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효과를 못 보죠.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야 되고 특히 저녁 식전보다는 아침 식전에 먹어야 이 기전 물질이 활발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전 30분 전에 보통 먹는 게 그게 PPI 제제고요. 그래서 식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걸 먹고 나서 음식을 안 먹었을 시에는 그 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꼭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PI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지금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꼭 식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1등하고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라는 것이고요. 다 지금 거기에는 절대 깨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알약을 깨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깰 경우에는 겉에 그 위에 들어갔을 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깨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좋지가 않고요. 근데 지금 그 대웅제약에서 나온 팩수프라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신약인데 이거는 PCAB 계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그 HK이노엔 있죠. 옛날에 CJ헬스케어였고 HK이노엔의 K캡정이 PCAB 계열입니다. 그게 그 K캡정이 연 1000억을 팔면서 우리나라 신약 개발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PCAB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식후든 식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증상이 발현될 때 먹을 수가 있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PCAB 계열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PPI 계열, 넥시움이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뒤에 이제 그게 나와서 제네릭들이 나와가지고 약값이 싸게 나와서 그 비슷한 제재 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팩수프라자는 PCAB 계열이니까 그 HK 이노엔의 K캡정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분야에서 경쟁하는 그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크게 PPI 계열이랑 PCAB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PPI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 제네릭 간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더 넓혀보면 PCAB랑 PPI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붙고 있는 것이죠. PPI 계열 기존 치료들보다 빠르게 증상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 급하게 단기적인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이 PCAB 계열이 먹으면 좋고요. 또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아까 PPI 계열을 오래 복용했을 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어서 뭐 골다공증까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거를 저기 그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위식도 역류질환의 비전형적 증상이죠. 그래서 만성 기침 증상 이거를 개선하는 건데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에스메프라졸, 에스메프라졸이라는 것을 비교군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3배 많은 환자에게 가슴 쓰림 증상이 개선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신약 팩스프라잔을 미국의 뉴로 가스트릭스라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시 이후에 두 자릿수 퍼센트의 로열티를 포함한 계약이고 전 세계의 40%에 해당되는 그 시장에 팩스프라잔이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팩스프라잔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K캡정이 이미 그 시장의 그 어떤 그 큰 시장의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증명된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 능력이나 이런 걸로 K캡정과 한 수를 겨룰 지금 신약 아이템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대웅제약이 개발한 신약 팩스프라잔은 다른 계열의 신약들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출시가 돼서 앞으로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당뇨병 신약 출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지금 LG화학의 제미글로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당뇨병은 영화에서 보면은 항상 인슐린 주사기를 들고 다녀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인슐린 주사기를 찔러 넣죠. 그 이유가 지금 당뇨병 영양소가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혈당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인데 그 인슐린이 부족한 게 당뇨병입니다. 영양소가 곳곳에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내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 이상이고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뇨병 그 신약 그 요쪽도 지금 35호를 노리고 있죠. 31호가 유한양의 렉라자고 32호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고 33호 한미약품의 저기죠. 한미약품의 생각이 안 나네요. 한미약품의 신약이고 롤론티스죠. 롤론티스 그다음에 34호가 지금 그 대웅제약의 팩스프라잔이죠. 그리고 35호가 한림제약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6호를 요 그 이나보글리 플로진 이게 지금 노리고 있죠. 지금 그 대웅제약은 그러면은 지금 지난해 말하고 이번 연도까지 해서 두 개를 연속으로 내놓게 되는데 지금 그 LG화학의 제미글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방식입니다. SGLT2라고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 요 기전을 한 그 당뇨병 신약으로는 최초입니다. 최초고요.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에 관여하는 게 아까 말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SGLT2예요. 이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당뇨병을 완화시켜주는 약이고요. 그리고 이나보글리플로진 이게 단독요법하고 병용요법으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탑라인은 주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요법에서 당화혈색소 HbA1c 변화량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병용요법에서는 비열등성 및 안정성 확인을 했고요. 당화혈색소는 그 평균 혈당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가. 그래서 네. 그 당화혈색소 변화량 차이를 그 기존 그 약이랑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나보 글로플리진을 국내 허가 취득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단일제나 복합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금 단일제는 이나보글로플리진 단일제 하나 쓴다는 거고 메트포르민을 추가한 게 복합제입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에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는 약물이고요. SGLT2 억제제랑 병용 투여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쓴 거 복합제 출시 예정이고 여기다가 DPP4 억제제 성분까지 더해서 3제 복합제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미글로라든가 다른 당뇨병 약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신약 허가를 받으면 팩스프라잔에 이어서 바로 이나보글리플로진까지 당뇨병 신약도 우리나라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대웅제약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역류성 식도 질환과 다음에 당뇨병 신약 치료제 개발 지금 성과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폐섬유증 치료 신약도 개발 중이라고요. 네, 파이프라인이 또 있습니다. DWN12088
지금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질 그 저기 이름으로 나와 있죠. 미국 이상 임상시험 IND를 그 신청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이고요.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 DWN12088로 명명되어 있고요.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그 PRS는 프로릴 tRNA 시스틴테이스. 이게 단백질 작용 감소를 그 시켜주는 건데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콜라겐이 과도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상 결과만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5월 달에 호주에서 일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서 DWN12088 기능성 확인을 했고요.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폐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이에요. 치료가 어렵고요. 폐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난치성 희귀 질환이고 임상 결과 DWN12088의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죠. 전임상 같은 경우에 동물한테 실험을 해보고 인체에 해도 될까 판단하는 거고 일상에서는 이제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부터는 그 용량을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 성인 남자나 성인 여자 혹은 뭐 그 다른 연령대에서는 어떤 용량을 해야지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제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약물 투여 후 혈중 농도 분석과 치료에 필요한 용량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호주 이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 중이다. 그래서 폐섬유증 치료 신약도 지금 파이프라인으로서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섬유증 치료 신약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실적과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런 그 대용제약의 파이프라인들, 지금 뭐 휴재라고의 그런 그 굉장히 그 지겨운 싸움, 그것 때문에 이게 뭐 대용제약이 마치 뭐 메디톡스랑 휴젤 같은 보톡스 업체로 인식이 돼버렸지만 대용제약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약 개발 이런 거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런 미용 의료기기, 뭐 미용 이런 분야보다 훨씬 더 저기 뭐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소송을 오래 한 나머지 거기에 시달렸죠. 지금 대용제약은 이제 팩스프라자는 나왔고요. 지금 이나복 글로플로진 요것도 지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용제약하고 그 휴젤하고 소송은 휴젤 아니죠. 메디톡스하고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휴젤 쪽으로 갔죠. 메디톡스가 휴젤 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용제약은 그걸 털고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저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식개선 위해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지금 요 그 한미약품 뭐 유한양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시장 급락을 하지만 뭐 하이저나 에브비 같은 거는 굳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나 이 그 제약업체의 수준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역시나 뭐 대용제약이나 한미약품 유한양에 밖에 해줄 그 제약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022년 예상치가 지금 4년 내 최고치고 영업이익도 최고치로 예상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나온다면은 전통적인 방어업종, 그쵸? 우리가 금융업종, 유틸리티, 제약, 음식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방어력을 갖춘 업체잖아요. 섹터기 때문에. 왜냐면은 아파도 먹어야 되고, 아니, 경제가 어려워도 먹어야 되고, 경제가 어려워도, 아프면은 약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어업종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바이오가 들어오면서 성장업종으로 변하기 시작했었고 음식료도 지금 해외 수출을 하면서 성장주로 변신을 했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의식주 그리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방어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약할 때 음식료 제약은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런 성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삼각수렴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삼각수렴형에서 벗어나서 20만 원대를 가서 위로 올라간다면은 뭐 20만 원 이상도 가능하리라 보이죠. 그래서 대용제약의 어떤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들 계속 높아지는 거 기대를 해보면서 K캡처하고 어느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을 나눠 먹을지 모르겠지만 PCAB 계열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이미 좋게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성과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대웅제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